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은 역시 이해하기였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앞으로 무인 공장을 건설을 하겠다. 네. 기계와 로봇으로만 뭐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공정을 만들겠다는 이슈 때문에 안 그래도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였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부스터를 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이번 지금 8월에 시작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대 본격적으로 네. 사실 지난 7월 달에 시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가 월간 단위로 5%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시장에서의 이슈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네.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좀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목 같은 경우에서 좀 공략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번 삼성전자의 생산기지 무인화 이슈 자체는 저는 단발성 이슈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이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은 삼성전자가 어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생산 공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무인화시키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 비율 자체가 지난해는 약 71% 수준이었는데 2037년에는 6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특히나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이다 보니까 공정에 있어서는 좀 더 무인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과거부터 대기업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그 기업들이 대량의 인력을 대거적으로도 이제 투입을 했을 때 어떤 생산에 대해서도 대량 생산이 된다. 이런 메커니즘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SK가 됐든 이런 대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좀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아마존 뭐 이런 대표적인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산 공정을 자율화하면서 좀 그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대 효율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하면서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미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이슈이다. 뭐 이런 분석으로 인해서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화 됐던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뭐 2019년도부터 삼성전자의 전체 글로벌 임직원 수가 6년 만에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감소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런 인구 절벽 문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 재고 측면에서 대기업들의 공장 무인화 전환은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30년에 이후에 지어지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처음부터 이제 무인 공장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30년에 이미 지어져 있던 공정에는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무인화시키겠다라고 밝힌 만큼 저는 단발성 이슈보다는 좀 더 연속성 있는 재료로 판단하신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30년 뭐 한 언론에서 삼성이 무인 공장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니까 뭐 지금 2022년이니까 앞으로도 뭐 8년, 9년 그 뒤에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준비해 나가고 결국에는 뭐 인구 절벽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걸로 단가를 낮추겠다는 것도 맞습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일 수밖에 없고 관련된 그럼 이제 종목과 섹터, 테마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슈에 저희가 가장 주목해봐야 할 테마는 뭘까요? 역시나 뭐 자동화 설비 관련된 뭐 스마트 팩토리이지 네.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스마트 팩토리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제조업 기반에 있어서 이 공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시켜가지고 뭐 공장에 대한 디지털화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뭐 지능화를 시켜서 공장이 일어나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들도 이미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죠. 근데 이런 제조업 기반의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이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에너지 효율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전 세계적으로 뭐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듯이 스마트 팩토리화 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 소비자 트렌드를 또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개개인의 니즈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또한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 스마트화된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이런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굉장히 대두가 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공급망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붕괴가 되면서 네. 어떤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었다는 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굉장히 장점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은 네.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가에 대한 절감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그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네. 이 스마트 팩토리의 시장 규모 자체가 지난 2018년도에 1,400억 달러 수준이었었는데 2년 뒤인 2024년에는 2,450억 달러 수준까지 연평균 10% 정도 성장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초입 단계이다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에 있어서 1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 뭐 매크로 환경 자체가 성장주한테는 좋지 못한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거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뭐 이렇게 성장주 특히나 뭐 스마트 팩토리 또는 자동화 관련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들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볼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흐름 좀 볼까요? 네, 보통 이제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했다 눌렸던 종목 네. 한 종목과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 두 종목을 소개를 드릴 건데 네네. 먼저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향 이슈가 나왔을 때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이제 그 어떤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장중에 약 19% 가까이 상승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상승 이후에 바로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인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자율 로봇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고점 대비했을 때 약 한 거의 35% 정도 하락이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네. 그동안 눌렸던 이 구간에서의 매물들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물량 소화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윗꼬리 달아주는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해당 구간에서의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움직임이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장기적인 추세선 해당 구간인 약 15,300원 정도 구간대를 계속해서 눌릴 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재공략도 가능한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보다는 SK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SM코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SM코어요? 네, SM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주 현황, 대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SK가 대주주로 이제 등극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SK 관련 관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난 상장 2020년도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중간중간 상승은 보여주었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우하향했던 흐름은 변함없이
다른 이제 동종 업종의 기업들과 동일한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한 차례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그 음봉의 형태가 나타난 모습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한 3, 4거래일 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량의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올려주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추세가 꺾이던 상황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위쪽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6월경에 발생했던 이 거래량 같은 경우 이 캔들의 형태는 아무래도 앞전의 물량들을 한 차례 소화했다 이렇게 네. 보신 게 좋을 것 같고 한 차례 소화했던 만큼 최근 7월 들어서 하반 경직을 보여준 다음부터는 추세적으로는 다시 한번 올려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코어 같은 경우에 SK향 이 스마트 팩토리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구간 같은 경우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완성형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공장에 있어서는 무인화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도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시장 여파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도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을 보면 보통 기아의 차트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괜찮은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으로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이태우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오늘 이 삼성 무인공장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켜보고 있는 최선호주는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역시 실적 기반의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를 가장 최선호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87억 원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발생을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또 보시게 되면 올해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조 원 수준에서 올해는 2.5조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난해 900억 수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억 원 수준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보율 자체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거의 9800% 수준의 높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발표했던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이제 앞으로 전기차 전용 공장 3개를 이제 신설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 라인의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무인화 이상의 어떤 디지털 트윈 이런 공장을 증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어떤 증축에 있어서도 스마트 팩토리화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 오토에버를 관련주 중에서 최선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도 바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뭐 박스권 흐름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박스권 내에서 하단 구간을 지켜주면서 최근에 이 장기 추세선을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분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단 구간 목표가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 구간 14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해당 부근보다는 소폭 하단 구간에 일단은 1차적인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13만 6천 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1차 목표가는 13만 6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 박스권 하단 11만 원 부근 그 하단 부근보다는 소폭 상단에 있는 11만 원 부근대 지지 구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태우 전문가께서는 이제 삼성이 무인 공장을 추진하면 우리가 현대차도 봐야 된다. 그쵸. 현대차나 기아도 이제 새로운 신설 공장을 무인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현대 오토에버를 오늘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시장에서 한번 잘 보고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선 일이고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